심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열차를 막아놨어요. 재심인 투표에 자신이 없다고 이미 판단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뒤집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팩트는 재정두개. 우리 교회가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지저분하고 재정비리 있어라고 딱 특정을 하고 자꾸 뭘 카페가서 맞추는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일마다 난리가 벌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교회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날도 어김없이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 2층에는 박노철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올립니다. 박노철 목사는 현재 예배 진행과 설교 등 담임 목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담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1층에서는 박노철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신도들의 중심에는 서울교회를 설립한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2010년 은퇴했던 이종현 목사는 2017년 복귀해 서울교회 대리 당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노회는 대리 당회장 취임이 총회 헌법 위반이라며 이종현 목사를 출교 판결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맞춰 하루 세 차례씩 싸우는 서울교회 전현직 목사와 신도들. 용서와 사랑 대신 증오와 갈등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하나의 교회에서 전현직 목사와 신도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인 서울교회에서 3년째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년 전 충현교회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이종윤 목사는 충현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 뒤에 세운 교회가 바로 서울교회입니다. 서울교회는 불과 10년 만에 금사라기 땅이라 불리는 강남 대치동의 지하 3층, 지상 9층에 대형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간 등록 신도가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교회는 보시다시피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도들이 둘로 갈라져 끝장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오전 예배가 끝난 시각. 양측 신도들은 1층과 8층에 각각 나눠 앉아 식사를 합니다.
시간인가 봐요. 네, 식사 시간이요. 이후 예배 끝나고요. 저희 교회가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있어요. 지금 단 1층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예배하고 뭐 모든 뭐 집회 그리고 식사까지 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 신도들의 공간은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보이세요? 몇층 요거 아, 거기 예예 예, 예. 여기가 엘리베이터 두 개 있는 자리인데요. 저쪽 사람들이 아주 장관아서 뭐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하거니와 아 여기가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아니 여기는 그냥 평소에는 통로였죠. 통로였는데 여기 저쪽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저 2층에서 못 올라가게. 네네, 구조물을. 네. 계단을 가로막은 철제 구조물이 서울교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사실 1층하고 좀 보시기 그런데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아놨어요. 이거 셔터가 있잖아요. 셔터가 있고. 셔터 부분을 갖다 저렇게 이제 셔터 내린 상태에서 서로 이제 못 들어오게. 예예. 아 이렇게 예예. 막아버리셨군요. 예예.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정말 이거 하나님 이 안에 있어서 만든 일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보장되어 있는 예배를 그나마 우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여가지고 빨리 하나님 이걸 풀어주실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이종은 목사에 이어 담임 목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우러러 비옵기는 교회의 당시 이사회 서울교회 당회가 압도적 지지로 담임 목사직을 위임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참 실망하셨겠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교회의 재정 시스템에 관한 어떤 이제 느낌을 받았냐면 이 덩치가 굉장히 큰 교회고 그리고 규모도 뭐 70억에서 8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장로님과 또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제 이거를 단적인 예로 서울 교회의 전자 제품은 대부분 LG 제품이었습니다. 컨트롤 박스 보시면 전부 다 LG 거예요. 이것도 꽤 오래된 에어컨이네요. 네네, 이거 뭐 이제 골드스타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것도 보시면 지금 뭐 그 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사실 없어요. 네. 오래된 에어컨을 또 다시 LG 제품으로 교체하자는 내용의 결제 서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이제 다 바꾸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품의서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LG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왔는데 6,700만 원. 제가 사인만 하면 그 다음 날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 A 회사, B 회사, C 회사 견적 받아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당한 것을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당회를 통과해야 된다. 서울교회의 창립 공신인 오정수 장로가 LG전자 총판을 운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먹는 자에게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와 오정수 장로는 서울 충영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신도들을 이끌고 나와서 서울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뒤 오 장로는 줄곧 서울교회의 재정리를 맡아왔습니다. 우리 이종현 목사님은 신에 가까우신 분이고 오정수 장로님은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 일을 보시는 그런 분이고 두 분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들이다. 오장로랑 특별한 관계고 장로 중에도 오장로는 원로 목사랑 이렇게 독격되지만 나머지 장로들은 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오정수 장로는 박노철 담임 목사와도 잘 지내다가 2015년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박노철 목사를 모셔온 사람입니다. 네, 가장 말씀하셨어요.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이 성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강단에서 설교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두 편 이상 설교하면 한국교회는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도 원로 목사,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다 합니다. 이 점점 갭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 출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출퇴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나가 있으니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내용도 떨어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 이렇게 인터넷만 보면 된다고. 근데 그게 설교도 안 받는 거예요. 이종윤 목사님은 완전히 이론적이고 성직자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딱딱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반우식 목사님 말씀드렸을 때는 아,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말씀도 쉽고 좀 신선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 와중에 박노철 담임 목사를 지지하던 신도들이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목사는 600만 원가량의 사례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례비 외에 또 다른 통장으로 900만 원을 더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종윤 목사님 사례비가 600씩이 나가는데 900씩 홍사모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900이 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900이에게 뭐 활동비를 줬다나 뭐 연구비를 줬다나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오정수 장로를 중심으로 당회의 다수파 장로들은 박노철 담임 목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2016년부터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축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야유를 퍼붓고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집어쳐라 막 그리고 반대한다는 마스크를 X처럼 해가면서 써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이쪽은 집어쳐 그러고 막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양분이 돼서 한 성전에서 그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반대 측 신도들은 안식년 규정으로 박 목사를 압박했습니다. 6년 재직 후 1년 안식년을 다녀와 재신임을 받게 한 서울교회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서울교회는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6년 신무하고 1년 안식년을 갔다가 재신임 투표를 받습니다. 재신임 투표에 자신이 없다고 이미 판단한 담임 목사가 재생비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뒤집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박노철 목사님도 저희 교회 청빙돼서 오셨을 때 이의 내용을 잘 알고 본인이 또 준수하고 잘 지키겠다라고 하시다가 본인의 안식년이 다가왔을 때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셨죠. 이 안식년 규정이 불법이다. 총회헌법에 위배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박노철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오정수 장로 등이 재정비리를 덮으려고 안식년 규정을 악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엄청난 재정비리가 드러난 거죠. 410개 통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만 해도 5개가 나오고 우리 성도들은 경망을 한 거죠. 이번에 패턴은 재정비리예요. 그 재정비리가 목사님한테 들통을 나니까 목사님을 애지중을 하는 거죠. 박노철 목사는 오정수 장로가 자신에게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한국을 떠날 경우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때 미화로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은퇴비까지 해서 총 15억을 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총의 화해 중재 가운데 그런 제안을 받았고 오정수 장로님이 저랑 1대1로 만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오정수 장로님이 심지어는 그걸 그냥 드리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다 마련해놨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정수 장로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제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100만 불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12억 딱 하고 난 다음에 캔슬됐다는 겁니다. 캔슬됐다고 한 다음 날 뭐가 왔는지 아십니까? 장로가 그러지 말고 장로님 20억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흥정하는 곳입니까? 지금 같았으면 그 돈 주어서 보냈으면 참 좋았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데 1,50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을 나가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돈 요구하지 않고 나갈 테니까 내 앞에서 뭐 얼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의 안식년에 해당하는 2017년이 되자 오장로 등이 소속된 당회는 박노철 목사를 설교에서 배제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을 거부하자 강대에 서지 못하게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런 거 싸우는 일을 하는 겁니까? 저희도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해서 해보시라고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부모님 없는 사람이 어디로 와서 예배를 보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새벽 5시에 내려와서 본당 열쇠공 불러서 열쇠 뜯고 본당에 들어가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오후 3시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고 설교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예.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30대 후반 40대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온갖 욕설과 떠나라고 막 이런 거를 그렇게 다 본 거죠.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일반 평범한 사람의 죄인한테도 그렇게 못할 것을 온갖 정말 그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2017년 1월 박노철 담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서울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박노철 목사와 신도들은 서울교회 인근 거리와 공사장을 떠돌며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려면 열쇠라 주가 이겨주신다. 하지만 반대 측 신도들은 교회 계단에서 하던 예배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박노철 목사와 신도들이 예배를 받던 교회 앞 건물 지하실입니다. 지금은 궁궐이죠. 지금 지하실을 갔다. 예예. 여기가 물이 범람에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공사장처럼 이렇게. 공사장이 아니라 여기 와 보니까 뭐 오물들이 엄청나게 뭐 죽은 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런 곳이죠. 박노철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1년 넘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곳 지하실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철문으로 봉쇄하고 사생 결단하듯이 대치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놀랍네요. 목사 자리를 두고 100만 달러를 주내 만회했다는 사실은 더 충격입니다. 사실 전직 목사와 현직 목사 간의 갈등은 한국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홍역처럼 번지고 있는 이 갈등에는 예외 없이 돈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 막대한 돈이 쌓이면서 그 돈을 놓치지 않으려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서울교회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돈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재정을 밝혀줄 수 있는 근거, 바로 서울교회 회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교회 신도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도들이 상당히 많네요. 엄청난 양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교회의 재정 관련 서류가 원본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자료들이 재정비리 관련된 증거 자료들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진입을 하면서 구청에 있는 서구에 가서 발견했는데
2018년 박노철 목사는 반대파의 예배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 용역회사 직원을 고용해 교회에 진입했습니다. 오장로 측은 박노철 목사가 불법 용역까지 고용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합법적인 용역이었어요. 경찰서에 배치 신고를 받고 그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뭐 막 훼손하고 그다음에 폭력 쓰고 이래가지고 수도경찰서에서 해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3월 9일 3시쯤 아마 해산됐을 네, 오후 거예요. 오후 네. 3시경 그랬는데 해산했어요. 박노철 목사가 한 7시? 7시쯤 한 40명 내지 50명 불법 용역을 다시 이제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여기 말도 못해. 여기 다 부서지고 뭐 다치고. 예예. 오장로 측은 박노철 목사가 1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불법 용역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 예배 드리러 갑시다. 뭐 제출한 세 가족 등록카드예요. 아, 요 세 가족 등록카드 예, 예.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 제일 처음 오면은 교회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교인들. 박 목사 측은 서울교회 교인으로 등록한 일부 용역회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런 그 카드를 가지고 아니 옛날에 시라순이도 바깥에 다니면서는 깡패했지만 그분들이 자제들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성도예요. 저희들이 여기 와서 그 일반 성도들을 그 친구들이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1층을 제외한 교회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서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 시절부터 재정과 행정 서류를 보관해온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2000년, 99년, 93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여기는 몇 년인지 전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이 장부들이 여기 아래까지 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그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구나, 감춰진 곳이 있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고에서 발견한 재정 관련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교회 법인과 은행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회 4개 법인 이름으로 413개의 금융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맨 처음에 찾을 때는 우리 뭐 통장해봐야 뭐 한 10개나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황당하죠. 여기 보니까. 일반 기업도 아닌 교회에서 발견된 413개의 금융계좌. 재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시끄러지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보니까 네. 저희 교회가 그 여기 이 예배당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아마 그때부터 아마 그분 당신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그럼 사무국장님도 이 일이 시끄러워지기 전에는 잘 모르셨겠군요. 그런 게 그렇죠. 예. 회계는 회계부가 따로. 계좌가 사용될 무렵 재직한 전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차명 계좌가 이 서울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뭐 알고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불과 2년밖에 근무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제 있을 당시에는 차명 계좌를 만들질 않았습니다. 많은 계좌들이 서울교회 이름의 도장으로 개설됐습니다. 413개의 계좌가 집중적으로 개설될 당시 담임 목사는 이종윤 목사였습니다. 여전도회도 여러 개가 있고 남성교도 여러 개가 있고 교회 학교는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거 다 만들려고 보니까 그 통장이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럼 1년이 지나면은 그것도 회장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부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갱신을 하고 30년을 지나니까 그게 뭐 몇백 개가 됐겠죠. 아, 당연히 있네요.
하지만 서울교회 사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는 3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고객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교회 가로치고 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업의 부장이 뭐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뀐다 해서 이 계좌를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언제 개설됐냐면 2009년 7월 7일에 개설됐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쓰고 있냐면 2018년 2월 19일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사용 중이. 그렇습니다. 그 한 번 개설된 계좌는 보통 10년 내지 15년, 20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 담당 부서에 부장이 바뀐다고 계좌를 새로 개설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드러난 계좌는 6개 금융기관에서 발급되었는데 보통 예금을 비롯해 MMDA 등 자산관리 통장, 적금, 수익증권, 채권, 어음 등 투자 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페타운, 국제타운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차명 통장을 남겨뒀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걸 들으신 거는 혹시 그 재직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들으신 건가요? 본 최근에 들었습니다. 2008년 서울교회는 경기도 가평에 아가페 타운을 건설했습니다. 부지와 건물 구입에 132억 원을 썼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 원을 갚기 위해 교회는 오정수 장로에게서 60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에 건축 공사비가 거의 한 130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공사를 이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죠. 어느 모 장로님이 한 100억 정도는 뭐 동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다. 우리 아가페 타운 사랑의 집을 짓겠다고 온 동네를 쫓아다닐 때입니다. 땅을 사러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돈이 없어요. 제가 서운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당될 때까지는 내 개인 재산을 늘리지 않겠다. 집도 사지 않고 공장 부지도 창고 부지도 안 사겠다고 하고 돈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다 갖다 놓자 해가지고 키운다 갖다 놨습니다. 오장로가 서울교회에 빌려준 60억 원을 모아두었다는 시은행 계좌는 서울교회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서울교회 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60억이 결국은 이제 키워낸 서울교회에서 67억 원 인출해서 60억 원 가지고 가고 7억 원 다시 재입금시켜놓고 그 60억짜리 수표를 은행에 직접 상환해버린 거예요. 시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입니다. 이종현 목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목사가 계좌를 만들어줬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임장이 없어요. 우리 건축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집을 지려면 또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을 교회에서 다시 회수해 주는 걸 받아가지고 내 통장에 넣으면 그것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당장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다시 꺼내기가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를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다 사는 계좌로 만들어줬는데 아니 건축위원회라고 못 만들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이제 계좌가 그 교회 명의 계좌 이 이제 개인분이 자기 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교회 계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현금 거래 과정에서는 뭐 탈세라든지 아니면 뭐 자금을 뭐 다른 용도로 뭐 유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시은행의 돈도 서울교회 이름의 또 다른 계좌에서 입금됐습니다. 2004년 4월 H은행 서울교회 계좌에서 20억 원에 출금되어 8억 원, 7억 원, 5억 원으로 나눠져 시은행 계좌에 입금됐고 2005년 10월과 12월 같은 계좌에서 20억 원, 10억 원이 각각 시은행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2007년 5월에는 H은행의 또 다른 서울은행 계좌에서 15억 5천만 원이 출금돼 3개의 정기예금과 신탁계좌를 거쳐 2007년 5월 시은행에 입금됐습니다. 기가 막혔죠, 뭐. 세상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되느냐.
탈옥을 사용했다는 것도 깜짝 놀란 일인데 그 돈이 한달의 설계 통장에서 100% 이체된 걸 저희가 입금자가 확인했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돈을 넣은 이름도 서울교회, 찾은 이름도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억대 현금 거래, 5억대 현금 거래, 10억대 현금 거래 실질적으로 현금 거래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수표로 거래하거나 대체로 거래할 때 은행의 담당 직원한테 거래 내역을 현금으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은행 직원이 적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정수 장로는 이들 서울교회 계좌의 돈이 모두 자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6억 5천. 대무사가 예, 이 돈이 계속 나한테로 들어왔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국세청에서는 늘 나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교회 정말. 건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소명을 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이 돈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오장로는 이들 돈이 서울교회 본당 건축비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1995년부터 짓기 시작한 본당 건물은 땅값과 건축비 등 총 269억 원에 들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신도들이 건축 헌금을 냈습니다. 대치동 선정하면서 땅 한 평에 1200만 원 하니까 1200씩 우리 바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때 분당에서 전세 살았는데 그때 전세금을 줄여가지고 저 주택 총량예금 그런 걸 저 들은 것도 다 깨고 해갖고 제가 1200을 바친 적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다 1억씩 목사님 책상에다 두고 폐물도 다 갖다 놔. 교회 질 무렵에 모두 다 땅도 바치고 현금도 바치길래 이런 땅이 사서 조금 교회로 드렸습니다. 140평 되는 걸로 알았는데 더 된다고 그랬어요. 140평 이상의 땅을 기증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 땅을. 그렇게 모금한 건축 헌금이 약 170억 원. 당시 오정수 장로는 90억 원대의 돈을 서울교회에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서울교회 이름의 통장에 입금해뒀다는 겁니다. 땅값의 98억 중에 78억을 빌려주셨고 74억을 빌려주셨고 그 다음에 추가로 건축할 때 네, 건축할 때도 보니까 돈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90 얼마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럼 100억은 안 되는 거군요. 예, 100억 안 아 그럼 90 몇억까지 이제 예까지 피크치로 올. 근데 그 피크치도 머릿속에 어떤 사람 믿지 않겠죠. 얼마나 귀한 돈인데. 90억 원대의 돈을 빌려준 근거가 있을까? 본당 건축 당시 서울교회가 쓴 차용증은 3건, 모두 50억 원입니다. 그마저도 누구에게 빌렸는지 채권자의 이름조차 없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그런데 빌려받는 사람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어떤 그런 차용인지. 처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빌려주신 돈이 대략 그 본당 때 한 100억 정도 되나요? 본당 때 100억 되는 난 그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이번에 조사를 받다가 알았습니다. 난 입금시켜주면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돈 더 하면 돈 보내주잖아요. 국세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 많은 돈을 주고 차용증을 안 받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 형제에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고 빌려주냐? 오장로가 빌려줬다는 돈 가운데 56억 원은 또 다른 서울교회 통장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빌려줬다는 5억 9천만 원은 H은행 6개의 서울교회 계좌를 거치며 형성됐고 2000년 11월에 빌려줬다는 10억 4천만 원은 7개의 서울교회 계좌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현금으로 출금돼 현금으로 입금되는 과정을 반복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장로가 자신의 돈이라 주장하는 서울교회 계좌의 돈과 원래 서울교회 돈이 뒤섞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장로는 서울교회 명의의 끝자리 504 계좌가 자신의 계좌라고 추정합니다. 2000년 1월 이 계좌에서 700만 원이 출금됐는데
같은 시각 서울교회 건축부 계좌가 신설되며 700만 원이 입금됩니다. 2001년 2월에는 오장로의 계좌라면 절대 입금되어서는 안 될 교회의 건축 헌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계좌를 분석해 보니까 차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가 있다. 돈을 인출해서 예금도 가입하고 또 건축 헌금도 입금이 되고 뭐 이런 걸 차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7월 서울교회 건축부 계좌에서 오장로의 차명 의심 계좌로 8,800만 원과 7,000만 원이 각각 입금됩니다. 8,800만 원은 오장로에게 갚을 이자로 확인됐지만 7,000만 원은 왜 송금됐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장로가 자신의 계좌라고 추정하는 한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회에 거쳐 5억 100만 원이 서울교회 경상부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오장로의 계좌라면 왜 보내는지 그는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 2013년도에는요, 예, 특별히 그만한 돈을 교회에다 입금시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요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봅시다. 왜냐면 예. 그게 지금 내 통장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횡령입니다. 만약에 횡령이 아니라면 교회 명의로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인데 이건 국세청이 나서야 될 일입니다. 분명한 명백한 이 증거 앞에 지금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빨리 교회 앞에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장로가 사용한 교회 계좌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회계 담당자.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심지어 통장의 돈이 내 돈인지 교회 돈인지조차 헷갈리는 장로. 이것이 투명한 재정을 했다고 장담해온 서울교회의 현실입니다. 건축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그 돈은 신도들이 바친 귀중한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소중한 헌금이 모여서 교회의 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재정을 모든 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원칙대로 투명하게 재정을 잘 한다고 교회 안팎에서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어요. 국내외 건강한 교회를 연구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일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투명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사 가기 전까지 이 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물론이고 헌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50%는 바깥으로 우리 이웃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교인들은 헌금의 50%를 남을 위해 쓴다는 교회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산의 집행 과정과 결과물, 영수증까지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밥을 먹었는지까지도 이 영수증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불편함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서울교회 이종현 초대 담임 목사는 초창기부터 헌금의 60% 이상을 교회 밖에서 남을 위해 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려면 60%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60%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뭐 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발달장애인 대학을 꼭 세워야 된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에 돈 모일 시간이 없다는 얘기. 우리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뤄왔던 외부에 정말 교회에게 쌓아놓기만 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로 교회에서 돈을 굉장히 인색했어요. 내부에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기 학생들이 뭐 연필 흘려놓고 간 거 뭐 볼펜 흘려놓고 간 거 쭉 모아놨다가 안 찾아가면 자기가 그거 그냥 필기도구로 쓰고 그래요. 지우개 떨어진 거 주워서 쓰고. 지금 21세기인데 그래요? 아껴야죠. 물론 문자 아껴야죠. 저희도. 이종현 목사는 선교 등 남을 위해 헌금의 60% 이상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일까요? 박노철 목사 측이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거친 헌금은 총 302억 원. 이 가운데 선교 및 구제비로 쓴 돈은 약 51억 원. 평균 17%에 불과했습니다. 아, 통계를 내보니까 15% 내지 20%가 국내 전도,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통해서 썼더라고요. 15 내지 20%. 그 한 해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60 내지 70%를 우리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쓴다라고 간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 내지 20%밖에 안 된다. 결산의 60에서 70%가 대외로 쓰인 거는 목사님 계신 동안에는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입니까?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계신 동안이 아니라 2010년도에 예. 내가 은퇴를 했어요. 네. 은퇴하던 해에 내가 보고를 받기를 금년도에 2010년도 네. 내 은퇴하던 그 해에는 72.4%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15%에서 20% 나가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했거든. 그런데 예. 72.4%를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봤다고요. 그럼 2010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군요. 그게 그 이전에는 좀 어려우셨고요. 그 이전에는 어렵지요. 그냥 우리가 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절절매다가 내가 그때까지도 빚을 다 못 갚았을 때예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서울교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10년 동안 모은 헌금 총액이 약 302억 원. 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약 115억 원입니다. 잔액 115억 원의 사용처가 서류상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총 헌금에서 여러 선교 활동비라든지 재반 경비를 제한 나머지 차액, 그 헌금 차액 혹은 경상 차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통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은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다른 회계로 전용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돈이 남아 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종현 목사 측은 교회를 짓는데 그 돈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건축 기금이 넘어갔다는 거 있죠. 2002년도. 이게 사실은 건축 기금이라고 해놔서 이런데 건축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예, 건축 현장으로 이월 예. 시킨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모은 헌금을 교회를 짓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서울교회. 금싸라기 땅에 세운 거대한 교회에 신도들의 불신과 갈등만 남은 이유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냐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철저히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매달 상세히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교회, 즉 제대로 된 교회의 시금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회 신도들은 지금도 주일마다 정성껏 마련한 헌금을 재단에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정수 장로 등 서울교회 관계자들의 횡령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증거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서울교회에는 차명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통장과 그 통장을 옮겨 다닌 거액의 현금 거래가 있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불투명한 회계 문제들이 교회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 세습이나 전현직 목사의 갈등 문제로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교회는 재정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문제를 단순한 교회 내부 갈등으로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투명한 재정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신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세속의 물신 숭배를 넘어서는 길일 것입니다.